시간이 늦은 관계로 바로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신 이상국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스폰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大家早上好。也是晚上好라고했거든요。잘 들으셨죠? 보니까 우리 허경미 팀장님 굉장히 꼼꼼하게 근데 그 MSM 잘 기억하셔야 돼요. MGM도 있죠. 조미료도 조미료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좀 아침에 기분 좋은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판매사나 그 팀장을 하반기 유지하면은 돈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아마 발표를 할것 같아요. 오늘 그 공지사항을 띄울 것 같습니다. 문자가 먼저 왔는데 뭐라고 문자 왔냐면은 이제 본사에서 안녕하십니까 12월 하반기 긴급 코로나 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은 코로나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관련 안내 드립니다. 12월 하반기 유지 신규 승급하시는 모든 세일즈 마스터와 다이몬드 마스터님들께 긴급 코로나 지원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현 시점에 초보 사업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된 사항임을 참고로 안내해 드립니다. 금일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왔어요. 문자가.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전부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 법인은 제외합니다. 중국 법인을 제외한 해외 법인 모두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중국 뭐 지금 잘 나가죠? 엊그저께 상무부에서 했는데 자기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8% 이상으로 잡더라고요. 거기는 뭐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이렇게 통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피해 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그런 나라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런 긴급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뭐, 수당이 뭐, 남아서 준다, 이게 아니고, 명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긴급 지원금이에요. 긴급 지원금. 그것을 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좀 바라고요. 대부분이면 여기서 다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중국에 코드를 갖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본사 방침이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좋다 이제 여기 파트너들이 그래도 판매사를 조금 이렇게 모자라서 포기한 분들도 있는데 뭐 사실 50만이라는 돈을 더 주면은 그거 가지고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괜찮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나중에 또 시간이 가면은 우리가 항상 그러죠. 호의가 뭐가 된다고 해요? 권리가 된다라고 그죠? 이렇게 또 잘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또 뭔가 이런 이벤트를 안 하면은 왜또안 하느냐? 또 이렇게 또 호의를 또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평소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한 마음. 많은 사람들이 스피치를 하거나 뭐 얘기를 하면요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래서 스폰서한테 감사하고요, 뭐잘 이끌어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전혀 감사함하고 멀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조금 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회사에서 뭐
코로나 지원금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건 경영자 마음이에요. 그죠? 아, 우리 회장님이 뭐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줄 것만 딱 주겠다. 그리고 뭐더 이상 없다. 그럼 뭐 못할 거예요. 그죠?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도 어쨌든 뭐 어디서 짜내든 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이런 기획안을 이제 마련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그 마음이 무왕추심이라고, 그죠? 무왕추심? 불망초심. 한국말로 불망초심. 예, 처음에 마음을 잃지 말자.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딴데다 주면서 중국은 왜안 주냐? 그건 뭐 저한테 따질 거 없고요. 그럼 따지려면 본사에 따지시고, 그냥 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만 또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고 또뭐 중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저는 대화를 안 해요. 그런 분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지금 애터미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면요. 요즘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2019년도, 자영업 종별 폐업 증가율, 이렇게 해서, 안내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이요. 그 중에, 방문 판매업의 폐업률이요. 한 3배 정도 증가했어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 방문 판매율의 폐업률 242%라고 하더라고요. 242%. 그리고 이제 뭐 PC방이 뭐한 47%, 노래방이 뭐한 26%, 유흥업종이 한 25%.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업하는 이 어떤 숫자보다요. 폐업하는 이런 가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방문 판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파는 이런 우리 같은 다단기업이나 방문 판매업의 폐업률이 2019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저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아닌 다른 어떤 업종의 다단계나 방문 판매업에 열심히 여러분의 꿈을 투자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내 꿈이 같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애터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지금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회사에서 우리가 몸을 담고 일을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애초에 뭐 틀려먹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일반 음식점은요. 폐업률이 줄었어요. 폐업률이 한10% 정도 줄었습니다. 다른 데 폐업률 다 늘었는데 일반 음식점 있죠. 밥집이나 이런 데 삼겹살집 뭐 이런 데 이런 데는 폐업률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아이러니하죠. 좀 웃긴 얘기죠. 그죠? 아니 모든 업종이 다 힘들어가지고 다 폐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식당만 폐업률이 줄었느냐? 그럼 잘 되느냐? 그게 아니고 잘 돼서 폐업률이 줄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폐업을 하려면요. 그 집기도 다 치워야 되고, 어떤 이제 주인 같은 거 잘못 만나면요. 또 원상복귀를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서 폐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도 안 되는데 폐업할 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근근이 그냥 어떻게 그냥, 이 숨만 붙어가지고, 예, 그렇게, 간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는데 참 암울하죠 지금 세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그래도 애터미는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이제 아마 뭐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 한 16일 정도 남았죠. 16일, 17일 남았는데 어쨌든 이제 모든 이 사업자들, 회사와 사업자와 뭔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은 아마도 지금까지 30년 이상 정말 그 국내에서 1위의 아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회사가 있죠. 아메이라는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아메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의 뭐 적수나 뭐 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같이 공생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잘 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지가 거의 한 30년 이상이 됐죠. 거의 한 40년 된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들어와서 1위라는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그 아메이의 그 1위라는 자리를 잘하면은 애터미가 따라잡지 않을까. 응? 예. 그러한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아메이라는 회사는, 그죠? 안 뺏기려고. 1위의 자리를 안 뺏기려고 또, 거기도 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애터미가 내년에 한 5월달에 이제 발표를 하죠. 순위 발표를 이제 다단계 순위 발표하잖아요. 그때 아메라는 회사를 추월해서 1위단 자리에 올라섰다. 딱 그런 기사가 나면요. 아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정말 굉장히 흔들릴 겁니다. 그 회사 자체가. 그 회사 자체에서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일부 리더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밥이라고, 그죠? 아메이 사업자들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격한 표현은 이제 자제를 하는 게 좋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리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가지고 정도 경영을 해서 성장해 나가는 회사지만은 다른 회사를 막 욕해서 또 그분들을 우리의 회사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욕을 하면서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있는 그대로 어떠한 비전을 주면서 어차피 당신들도 애터미 아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면서 여기서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떤 회사가 더 맞냐라고 그분한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선택권을 주면은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현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하이빙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방방방방 뛰어다녔지만은 그것이 안 돼가지고 좀 헤매고 있던 우리 유경희 총장님도 현명하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내가 하이빙이라는 회사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런 꿈을 애터미에 와서는 나도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겠고 정말 그 사랑하는 파트너들이 같이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왔죠. 여기 와서 아직 100% 본인의 꿈은 뭐 이루지는 못했다고 저도 봐요. 저도 아직 100%를 못 이뤘으니까. 그런데 그 꿈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그러한 중간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사실 애터미의 그 사업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대부분들이 다른 데서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도 있고, 물론 처음 애터미를 접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이렇게 사업을 접한 분들의 그분들이 애터미로 이적을 한 그런 이유를 대강 보면요. 본인들이 정확하게 비교를 한 거죠. 비교. 그죠? 여기, 저기, 우리 김하 국장님도 중국에서 아메이 알리라는 회사를 몇 년을 했죠. 7년? 네, 7년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7년 했는데, 결국은, 뭐돈다 까먹고, 왜 돈을 이렇게 많이 까먹었는지 모르겠어. 배트를 많이 쳤는지. 정말 사업자 같게 한번 성공을 해보려고 정말 모든 걸다 걸은 거죠. 모든 걸 걸은 겁니다. 정말 사업자다운 마인드죠. 한 발만 담근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애터미드요. 사실은 성공을 하려면요, 온몸을 퐁당 다 담궈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려면요, 발 한쪽만 담궈서는 절대로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죠? 온몸을 담그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발 한쪽만 담근다. 그거는요, 확률이 반반이 아니고요. 그럼 100% 못 배우는 거예요. 100%. 근데 이제, 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학옥 선생 같은 경우는 100%다 담근 거죠. 담근는데 이제 잘못 담근 거예요. 그죠? 잘못 담궈가지고 결국은, 손해를 보고 한국으로 와서 그냥 돈이나 그냥 벌자 해서 다른 일 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애터미라는 걸 만났죠. 자, 그러면 애터미를 만났어.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몇년 동안 어떠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다른 네트워크를 만나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자기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해봤더니 안 돼, 네트워크는 되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이론밖에 안 되는 거야. 절대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어떤 마음의 벽을 항상 쳐 있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옛날에 했던 만큼의 노력만 하면은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대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우리가 항상 저기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회사 선택의 네 가지 조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 강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그죠? 첫 번째, 경영자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경영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덕성이나 윤리성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이루어지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이 되는 거야. 보상 플랜이 정말 정의로운 거야.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회사인가. 사실 그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요. 정확하게 누군가한테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이지만은 우리가 내년에, 올해, 1위로 정말 올라선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애터미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국내 가장대로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국내 다단계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왜그 다단계, 뭐다 오픈해도 되죠. 하이리빙. 저도 하이리빙 했습니다. 한 5, 6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 국내 다단계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그만두고 나서. 국내는 안 된다, 국내 다단계는. 왜? 경영자도 믿을 수 없고 모든 것 시스템이 글로벌에 비해서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가 그래도 국내에서 시작한 다단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지금은 조금 그래도 믿음의 이 깊이가 좀 깊어졌지만은요, 초창기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뭐 1000억 올리고 2000억, 3000억 쭉 올라가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아이고, 니네들 가다가 끝나겠지. 가다가 언젠가는 멈추고 언젠가는 꼬꾸라질 거야.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글로벌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메이라든지 뉴스킨이라든지 허벌라이프라든지 이 회사들은요, 사실 이제 아메이만 빼놓고는 대한민국의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 세계 매출을 보면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허벌라이프도 거의 뭐한전 세계적으로 5조 이상의 매출을 하는 회사예요. 큰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속해서 어떤 세뇌식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국내 다단계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간다고 하지만은 니네들 시간이 가면 결국은 꼬꾸라질 회사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박혀 있어요. 그 인식을 우리가 이렇게 좀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되거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그 30년 이상 1위라는 그런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항상 그 1위를 지켜왔던, 이건 뭐 제가 제 바램이에요, 바램.
저는 뭐100% 확실한 거 아니면은 100%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정말 탈환을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인가. 지금까지 긴가민가했던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막 컨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봤을 때, 아,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긴가민가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완벽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좋은 날이, 지금 뭐, 판매사, 뭐, 팀장 50만 원더 주는 것보다, 그죠? 그거는 뭐, 한번 주는, 한 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제가 볼땐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그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주는 거 있죠? 재난지원금. 뭐, 전에, 저는 뭐, 받지도 못해요. 저는 주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 막 바라지 말고요. 그거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 나 그거 안 받을 테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응? 그거 뭐, 1인당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 그리고 뭐 4인 가족 해봤자 뭐, 100만 원, 뭐, 120만 원, 그거 받아서. 그게요, 결국 뭐냐면요, 언발에 오줌 누는 거예요, 언발에 오줌 누는 거. 언발에 오줌 누는 거 알죠? 그죠? 아, 이 표현이 지금 너무 지금 이렇게 격에 떨어지나요? 어떻게 홍미용 본부장님 어때요? 언발에 오줌 눈다. 격에 떨어지는 표현인가? 괜찮아요? 언발에 오줌 누는 거. 아니, 발이 막올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오줌을 싹 발에다. 그럼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짓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별 의미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실 뭐, 애터미에서 그 50만 원더 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주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언발에 오줌 누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애터미의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가치,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회사다.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회사가 노력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예비 사업을 어필할 정도의 그 정도는 될수 있죠. 그 정도 어필 정도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 그거보다는 우리한테 더 좋은 일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국내에서 1위라는 자리를 탈환했을 때 그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은 누가 한 사람이 이것을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모두가 힘을 합치고, 회사도 힘을 합치고. 사실 제가 어저께, 11시 한 20분에 끝났죠. 엑소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뭐 출출해갖고, 뭐좀 먹고 이렇게 자려고 했는데,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겹치는 거예요. 계속 겹쳐가지고, 결국은 또한 3시에 잤나 봐요. 아, 이것은 잠안 자고 살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잠안 자고 살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그죠? 근데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자잖아요, 평균. 뭐, 부지런한 사람은 뭔 8시간씩 자냐. 하루에 5시간만 자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5시간만 자세요. 아직까지 성공 못 하신 분들은. 성공을 하면 잠도 많이 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거든. 원래 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하느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잠을 자야지,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충전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그런 쪽으로, 그런 방면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컨택을 기존에 하시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아마 어느 순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사업은요, 팝콘 터지는 사업이에요. 팝콘 터지듯이 터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인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뭐 시작하자마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번다?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그건 사기꾼밖에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입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트워크가 아니죠. 뭐돈 넣고 뭐돈 먹게 안 하는 데는 뭐 그렇게 벌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 돈이 뭐 자기 돈이지만 결국은 이제 손해를 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팍팍 터지는 사업은 아니고 팝콘 터지듯이 터지는 사업이에요. 팝콘 튀겨봤어요? 팝콘. 오윤주 본부장님 그 미용실만 하다 보니까 팝콘 튀겨본 적 없죠? 여기 누구야? 오늘 안 들어왔네? 여기 누구지? 이 호프집 봤던 분들 꽤 많이 있는데, 호프집. 오해숙 호프집. 사장님. 오해서 어디 들어왔나? 예. 우리 호프집 동기들 다 어디 갔나? 아가씨. 저도 호프집을 했었거든. 그래서 호프집 하면은 팝콘을 튀기죠. 그죠? 기본 안주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팝콘 엄청나게 잘 튀겨요. 지겨워 죽겠으냐. 아주 기름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닭도 많이 튀겨봤고. 바쁘면 제가 골뱅이도 무쳐봤고. 아이고, 참. 그거 한 3년 했는데, 징그러워 죽겠으냐. 호프집 진짜 쳐다보고 계시죠. 쳐다보기. 어쨌든 거기서 팝콘을 튀기면요. 그 튀겨지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게 튀겨지는 원리. 예를 들어서 저기 임미송 팀장도 호프집 하지 않았나? 호프집. 저또잘 알겠네.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옥수수만 집어넣는다고 팝콘 튀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옥수수 알맹이에다가 식용유에다가 옥수수 알맹이를 넣죠. 그리고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죠. 자, 그 식용유를 담은 그릇에다가 옥수수 알맹이를 넣죠. 그리고 열만 가한다고 팝콘이 튀겨지느냐? 안 튀겨집니다. 계속 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걱으로 계속 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열을 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주거로 이렇게 젓는 일은요,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서 행동을 했을 때, 계속 젓다 보면요, 시간이 가면서요, 어느 순간에 그 출청계의 그 옥수수알 중에서 어떤 팝콘이 톡 하고 하나 터지는 거예요. 하나 톡 하고 터져. 그런데 그 팝콘이 하나가 톡 하고 터진다고 해서 내가, 아, 됐다. 이제 불도 끄고 이것을 내가 젓는 일을 멈추면은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안 튀겨집니다. 그렇게 하나가 튀어나올 때 계속해서 열도 가하고요, 계속해서 내가 주걱으로 젓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젓다 보면요, 이제 막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저기서 팝콘이 톡톡톡 막 터지는 거예요. 막 터지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면요, 나중에는 불을 끄고, 내가 주걱으로 안 저어도요, 자기네끼리 막 마찰을 하면서, 그때부터 팝콘이 막 튀기는 거예요. 저는, 이 호프집을 할 때요, 호프집을 할때 저는 이 네트워크 멤버십의 원리를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말이 안 되나? 지금 이해하시는 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의 원리를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멤버십이 어떻게 불어났는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멤버십이 불어날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열정적인 행동을 계속해야 돼.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가면요, 이제 옥수수 알맹이가 자기네끼리 막 부딪히면서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내면서 이렇게 팝콘이 막 터져나오듯이, 네트워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트워크도요, 내가 어느 정도만 딱 해놓으면요, 그때부터는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나요? 아, 이거 아침부터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데, 내가. 표정들이 전부 다 지금 별로 안 좋은 표정들이네. 아, 우리 노진석 국장님만 웃고 계시네.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해달라는 거, 뭔 팝콘 튀기는 얘기 나오고 있어. 이 비유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비유법. 아, 우리 저기
신혜성 사장님은 이해하셨나 봐. 좀 웃는 그런. 여기 지금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강의도 듣지 않고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아이고, 뭐라고 떠드나 보다. 빨리 끝나고 오면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겠죠? 여러분들 한번 그 튀겨보세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우리 멤버십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커가는 멤버십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느 정도 내가 성장을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행동이 계속 플러스 돼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안 되면은 중간에 하다가요 다 타버려요. 탄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멤버십이 나오다가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나왔다가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그러한 더 크게 우리가 멤버십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애터미가 이제 뭐 만약에 1위를 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그냥 바짝 근접해갖고 쫓아가면은 그 자료만 우리가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것만 가지면 그 자료를 가지고 컨택을 하러 다녀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메 사업자나 홀라이프나 뉴스케어 다 똑같아요.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품질은 아주 좋아요. 품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절대 가격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죠? 애터미처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애터미가 정말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이유는요. 단순하게 회장님이 그냥 무조건 좋은 제품 싸게 만들어라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을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도 뭐 수없이 회장님이 강의하셨지만 그죠? 이런 통관비의 어떤 지출부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제조회사의 편관비 비율이 10% 이하 때의 회사가 전 세계 회사 중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유통회사 중에. 없습니다. 유통회사 중에는. 제조회사 중에는 뭐 포츠리라든지 뭐 한두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통회사 중에는요. 이 편관비 비율을 10% 이내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는요. 없어요. 그 판매 관리비가 저도 뭐 옛날에 이제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거의 25% 30%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뭐 종업원 임금도 들어가고 인재도 들어가고 광고비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회사는 최하가 25% 많게는 35%까지 돼요. 그리고 우리는 회장님이 정말 이 면도칼 경영을 하신 거잖아요. 면도칼 경영 막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 그러잖아요. 마른 수건도 그게 경영자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 다단계를 선택할 때첫 번째 조건 경영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마른 수건도 짜는 그런 경영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판관비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을 아껴가지고 그것을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제조 원가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제조 원가. 그러니까 당연히 고품질의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에서 우리한테 줄 거에 대해서 회사가 가져갈 거를 덜 가져가고 제조 원가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줄거다 가져가고 회사도 뭔가 제대로 회사를 또 발전시키려면은 회사도 이익이 창출이 돼야 돼. 그죠? 그런 걸다 제외하고 나서 안 들어,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껴서 그것을 원가에다가 더 집어넣었기 때문에 정말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의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회장님이 하는 이유 잘 알잖아요. 저희 회장님이 자동차 부품 업계를 16년 동안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강의 들으셨죠? 그래서 뭐 거기서 어떤 뭐 현대나 이런 데서 나온대잖아요. 그런 팀이라고 RCD 팀, 그죠? 레저너블 코스트 다운 들으셨나? 레저너블 코스트 다운 영어로 하면은 레저너블 코스트 다운. 그러니까 원가를 줄이는 그런 팀이죠.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장님이 아이고 참 이런 얘기가 마침 듣는데 니김이 뒤져버리겠다. 그죠? RCD. 그러면서 바로 또 이제 지워버렸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근데 이제 일반 유통회사를 보니까 이거 완전 개판이다 이거죠. 화장품 회사가 완전 뭐 그냥 개판 오분제야 이거죠. 그것을
회장님이 정말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그런 회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원가 절감을 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으면요. 이건 정말, 뭐랄까. 참, 어떻게 세상에 경영자 중에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경영자에 대한 믿음이 저는 더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은, 제가 볼때 연말 안에는 그래도 좀 잡힐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어제보다는 좀 늘긴 늘었지만은, 어제야 휴일 때문에 휴일에 영향이 있어서 확진자 좀 들어왔지만은, 오늘도 뭐한 800명 나왔더라고요. 1000명 이상도 나왔었는데, 한 200명 정도 죽은 거죠. 지금 정상적으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쭉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만 해보면은, 아마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조금은 더 우리가 또 이렇게 움직임에 있어서 제한을 좀덜 받는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뭐 연말에는 올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제 아메라는 회사가 이제 방패죠, 방패. 지키는 입장인가. 그죠? 우리는 뭐예요? 창입니다. 창. 지금 창과 방패가 지금 대결을 하는가.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우린 창을 가지고 이제 그 방패를 뚫으려고 하는 거고, 아메의 입장에서는 이 창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니까 더 강력한 방패를 만들려고 뭐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어때, 우리가 그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뚫는다는 오케이, 못 뚫을 것 같다는 엑스, 생각이 없다 세모. 요유는 누를 수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요는 생각이 없어. 저는 뚫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봐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독할 경영을 하기 때문에. 면독할 경영. 그리고 경영자가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리하기 때문에.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회장님이 착해서 여러분한테 절대 품질에 절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회장 너무너무 착해서요. 그런 거 좋은 제품 싸게 주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영리하기 때문에. 자기는 영리하다. 그렇게 주면은 회사가 더 큰다. 그럼 자기는 더 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측정을 하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회장님과 우리가 동반자 역할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창이 더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죠. 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막 우울한 그런 소식도 많이 들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정말 대단한 경영자를 만나고, 경영자가 정말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몇 시간씩 강의하는 그런 경영자도 없어요. 저도 뭐 다단계 여덟 번째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다단계를 아주 징그러 죽겠어요, 진짜로. 이제 여덟 번째, 20년 이상을 했어요. 많은 다단계에서 일을 해봤지만은, 저희 회장님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고, 자기가 솔선수범으로 해서, 이런 자기 몸을 바쳐서 정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경영자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인 사람도 없어요. 오죽하면 어떤 분들이 저희 회장님의 강의를 처음 듣는 이런 분들이 한 얘기가요. 대부분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처음에는요,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사기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죠? 처음에 들으면요, 아유, 저 사람 진짜 사기꾼 같아. 막 그런 느낌을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저도 사실 처음에 약간 그런 게 들었어요.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리고 누가 또 옆에서 갑자기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누가 또 옆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저분 봐봐. 입술 봐봐. 엄청 얇잖아. 얼마나, 응? 말을 잘하면 입술이 이렇게 얇아질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하냐고. 막 그런 거 들으면은, 아유, 진짜 사기꾼 같기도 하고. 응? 근데, 실체를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분의 실체를 아는 그 순간부터 존경심이 생겼거든요. 존경심. 돈을 못 벌어도 뭐 돈을 번다고 존경심이 생기고 돈을 못 번다고 존경심이 안 생기고 그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고 그전에 막뭐 회장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돈 버니까 아 존경스럽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거는. 네, 그런 사람이 쓰레기예요. 다른 사람이 쓰레기가 아니고. 저는 돈못벌 때부터요. 회장님의 그 진심을 알아듣고는 정말 저분은 존경스럽다. 내가 돈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이러한 기회를 정말 제대로 줄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었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아마 그것을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자꾸만 엉뚱하게 해서 그래.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그래. 계좌씨마다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뭐 저를 옮길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맨날 그러면 믿음만 얘기해. 계좌씨마다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믿음을 통해 믿기도 하지만은 뭔가 거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드요. 믿음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사실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행동으로 옮겨질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은 저 안에 깊은 속을 보면은 불신이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아마 옮긴 것이 지금 이렇게 막 더디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저는 행동으로 옮겼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저기 누가 우리 홍명 본부장님 어때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행동으로 옮겼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어떤 평상시의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는 것을 보면은 자기 가슴 저 깊은 곳에 그 불신이라는 것이 0.1%의 불신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키워지는 거예요. 불신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요. 단 0.1%만 갖고 있어도요, 긍정적인 생각 99.9%를 잡아먹는 그 시간은요, 그리 길지 않아요. 금방 긍정이 부정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에 정말 굳게 서려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 선택의 네 가지 조건, 그것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 뭐 경영자이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정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저희 회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죠?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요.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스폰서, 아이고, 앞에서 뭐 살랑살랑 사탕 발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죠? 뒤에 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뒤통수 친 인간들이 제가 볼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믿을 만한 사람은 이제 믿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회장님은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세상에 믿을 놈은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믿으면, 아무도 안 믿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나 박한길은 믿어도 됩니다. 그때 우리 그 석세스 세미나 때 회장님이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저는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막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해. 자기는 믿어도 된대, 자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대목자 않은 사람들이. 아이고, 결국은 지 믿으라는 거 아니야.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이 진짜 진심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 가슴으로 느꼈어요, 그때. 그래, 저분을 믿어도 된다. 하고 믿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달려왔더니 제가 믿은 것보다 더큰 것에 대한 보상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믿어야 될지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스폰서 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믿지만은, 우리 회장님을 믿고, 회사를 믿고, 이 시스템을 믿고, 애터미는 정말 믿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요, 결국은 자기 자영 사업이에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뒤통수 맞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가 잘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업입니다. 막 이런, 혹시 우리가 그런 사업일지도 몰라도. 그리고 항상 사람은요, 말을 할 때는, 한 번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훨씬 좋은 겁니다. 왜? 우리가 글씨는요, 썼다가 잘못 쓰면은 지우면 돼요. 그죠?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아, 옛날 또, 전용록이 또 노래가 생각나네.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그런 노래 있죠, 그죠? 근데 말은 못 지우는 거예요, 그죠? 말은 못 지우고요. 잘못된 말이, 한 사람한테는 대못이 돼서 박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이 돼서 박히는 거죠. 항상, 한번더 생각하고, 그러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어쨌든, 이제 오늘이 12월 15일, 항상 얘기하네요, 어저께는. 오늘이 12월 14일, 오늘은 12월 15일. 참, 시간은 유수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시간이 그냥, 그 흐르는 물처럼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 또 여러분, 각자 목표 잡으신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할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를 짓고,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보름의 또 시작입니다. 반월의 시작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잡고, 또, 16일부터 말일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고 회사에서 또 특별히 어려운 그 초기 사업자를 위해서, 또 뭐, 프로모션 아닌 프로모션,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가 없고, 프로모션의 성격은 아니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획안을 짰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프로모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땐 조금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그런 단어고, 프로모션이라고 하지 말고, 애터미가 이렇게, 초기 사업자들, 힘든 사람들, 지금 다 힘드니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쪽으로 이렇게 주는 것을 이렇게 좀 기획을 했다. 대신에 한 번뿐이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도 안 된다. 그죠?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안 되느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는 것은요, 계속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그건 결국은, 더큰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 한 번으로 지금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 좀 하시고, 그죠? 뭐,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제가 지금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느님.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죠? 어때요, 저기, 우리 뭐, 지금 권사님 어때요? 홍명 본부장님? 그런 기도는 들어줄까요? 그렇지. 그런 기도는 하느님이 안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공동인을 위한 기도는 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나보다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빨리 종식 되기를, 이렇게. 그럼 뭐 혹시 안에 또,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저좀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가서 또 내년도 계획을 막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그런 계획을 좀또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파트너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2020년도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2020년, 21년도 1년은 이러한 기회가 될수 있는 많은 희망적인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희망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우리가 창이 더 강해가지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날도 올수 있고 또 지금 뭐 백신도 뭐 미국 날짜가 14일이면 언제예요? 홍경미 팀장님 미국 날짜 14일은 오늘이 14일인가? 오늘이 그럼 오늘부터 백신을 뭐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그리고 뭐 싱가포르도 올해 안에 백신을 이제 승인을 다 냈잖아요. 그죠? 화이자 거다 승인 받아가지고 백신 접종한다고 하고 캐나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각자가 이제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하고 있고 또 빠른 시간 안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게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막 1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지금같이 막 지금 이런 막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만 접종이 되면요. 그래도 또 집단 면역이라는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 발병률이 좀 줄어들다 보면은, 그래도 뭐 1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마스크는 끼고 다녀야겠지만. 1단계까지 내려가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대면으로도 만날 수 있는 일이, 저는 늦어도 내년 한 6월 전까지는 오지 않을까. 한국도 뭐 접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할지는 아직 뭐. 기약은 없지만은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내년 3월 정도면은 뭐 접종을 할수 있다 뭐 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집권당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뭐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한 3~4개월 지나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죠? 예. 네. 그럼 난 그때 가서 뭘 하겠다. 그때 가서 계획 세우고 하겠다. 그건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빨리 바라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폰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이 달려있는, 여러분 가족의 인생이 달려있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분도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파트너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아, 내가 뭐 국장인데 본부장인데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지금 못 하거든 대부분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좀 스폰서하고 물론 뭐. 뭐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맨날 뭐 저기 상담만 해달라고 해서 해주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만나서 상담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시간을 내서 그런 상담도 해줄 거고 여기 특히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물론 이제 다 대부분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조금은 더 타이트한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년도까지의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런 계획이 빠른 시간 안에 나와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면 좀뭐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 기회 계획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바라고 네. 뭐 오늘은 뭐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애터미 대단한 회사라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정말 대단한 회사다. 그렇다고 또 아이고 난 요번에 직급 갔는데 응? 아 1일부터 10월까지 직급 갔네. 아난 재수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예, 이것은 뭐 한번 갔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방면으로 항상 긍정적인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올한 해도 여러분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건강은 스스로가 잘 챙기고 스스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정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켜주시면서 뭐 다음에 또 만날 때도 우리가 항상 건강한 그런 상태로 계속 만나야지 그것이 제가 볼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해야 될 일을 꼭 하시는 그러한 활기찬 그런 사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